늦은 나이에 유진이를 낳고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내가 한심했다. 유진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한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엄마가 애지중지 키워주셨다. 지금도 다른 일은 대충 하더라도 유진이만은 잘 돌보라고 하면서 늘 걱정하신다. 나는 이렇게 자식 사랑의 극성인 엄마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살아왔다. 그러다 보니 엄마의 삶이 안타까웠다. 나는 절대 희생하지 않고 엄마와 반대의 삶을 살기로 했다.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았다. 이제 돌아보니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알게 됐다. 엄마가 남긴 희생의 열매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뼈저리게 느낀다.